짭집합의 원수의 개수인데 일단 유한집합에서 생각해야 된다. A, B 두 집합이 있는데 이 유한집합 끝이 있는 집합이 있어야지 끝이 없으면 합할 수가 없잖아. 맞지? 어. 그럼 이거를 이 N 원수의 개수란 말이거든. N, N 개같이 생겼잖아. N, N 이봐봐 개. 이렇게 개처럼 생겼잖아 이렇게 N N A 교가 아니지 합집합 합 B는 A와 B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자 이걸 봐봐 N의 원소의 개수 아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 개수를 더해요 근데 잘 봐라 그림에서 똥구멍 부분 겹치지는 것도 있지 그거를 여기에 빼줘야 돼 A교 B를 이게 원소의 개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야. 빼줘야 돼, 빼. 빼. 뼈. 뼈. 빼. 이걸 해주는 건데, 이거 기억해라. 잘 나온다, 이거. 이 원소의 개수란 말이야. 원소의 개수. 원소의 개수. 원소의 개수. N, N, N. 개같이 생겼잖아. 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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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. 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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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. 이렇게 짓는다고. 그 다음에,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등장하는 거. 꼭 이런 거 등장하지, 시험 문제는. A교 B, A와 B에 공통되는 게 없을 때. 즉, 공집합일 때. 그때는, 합집합 원소의 개수를 안 빼줘도 돼. 이게 돼. 이게 성립한다. 그지? 합집합. 합집합은 더하고 공통되는 거 빼준다. 그치? 벤다이의 그림을 보면 된다. 이렇게, 이렇게 봐봐. 왜 그렇게 했나? 한 번 더하고 두 번 더, 이거 두 번 더해졌잖아. 두 번 더해진 걸 빼겠다. 두 번 더해진 걸 빼겠다. 말이야. 맞지? 이게 합집합 원소의 개수다. 이거. 시험에 잘 나온다. 이거.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. 궁다리 났다. 여기까지 하자.